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감성필름 작가님의 오프닝 영상을 따라해봤어요. 이 감성은 아무나 흉내내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작년에 터키의 세종학당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알게 된 터키 학생을 오늘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에 만나기로 해서 오전에는 일정이 비었는데요. 제가 자주 가는 작업실 앞 카페에서 롱블랙 한 잔을 마셨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먹으니 정신이 바짝 드네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밀린 작업도 하고 여유를 부리면서 오전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을 마치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맑더라고요.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이 파란 하늘을 보니 자전거를 끌고 한강에 나가고 싶어졌어요.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도착하니 햇살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한동안 멍하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봤어요. 요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게 많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나니 목이 말라 봄날에 어울리는 딸기 라떼를 만들어 먹었어요. 달달하게 만든 딸기청에 얼음 몇 개 넣고 우유를 부어주니 정말 맛있네요. 달달한 딸기라떼 먹으면서 또 다른 작업을 했어요. 약속 시간이 다 되어 4호선 동작역에 있는 서울국립현충원으로 향했는데요. 지금 저는 현충원에서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터키에서 온 친구에게 전시회를 보여주려고 해요. 이 친구가 바로 터키에서 온 친구 제이넵이에요. 제이넵은 작년에 우리가 터키를 갔을 때 한국어 통역을 모두 해주었는데요. 그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예요. 캘리그라피 작품을 보면서 터키와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았어서 사실 시기도 너무 똑같아요. 한국이랑 터키의 그 독립운동 시기가 너무 비슷해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또 터키의 독립운동자들 했던 그 말들이 기억나요. 캘리그라피로 많이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책이나 소설이나 이렇게 시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터키에서도 한국의 캘리그라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제일 듣고 싶었던 수업이었어요. 한글과 한자로 쓴 캘리그라피 작품을 보면서 스스로 고민도 하고 왜 그렇게 쓰였는지 의문을 가지는 모습이 진지하더라고요. 제이넵은 현재 한국 외고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 중이에요. 저는 한국외대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원래 학부를 졸업하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석사 과정이 있어요. 한국외고대학교에서 거기서 석사를 하고 싶은데 미리 좀 와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냥 규칙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들어가면 안 되고 술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거기도 그 도축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초콜릿이나 그냥 아이스크림 그런 거에다가도 그 젤라틴이라는 게 들어간데 그것도 돼지고기로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콜릿도 못 먹고. 제이넵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할랄 인증이 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할랄 인증이 된 이태원의 한 음식점으로 갔어요. 우리가 먹은 것은 이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볶음밥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터키에서 보고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보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도 했어요. 전 정말 터키에서 만났다가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정말 오늘 만나서 가끔 이렇게 시간 만날 때도 있어요. 터키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고 오늘 캘리그라피 전시회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또 만나요. 네. 사람의 인연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어요. 여러분도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감성 가득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